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 약의 닥터 토마토. 오늘 Q&A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 제목은 발달장애 아동 까치발 치료법 세 가지라는 주제예요. 제목이. 이거는 앞에 그 발달장애 아동의 까치발하는 이유 원인 제대로 알기라는 영상에 이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까치발을 하게 되면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까치발 자체는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까치발을 못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왜냐하면 이게 저는 무조건 자연호전돼요. 무조건 자연호전돼요. 계속 클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까치발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은 아주 짧게 나타났다 소실이 되는 경우도 하지만 길게 하는 애들도 결국은 없어져요. 결국은 없어져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제일 길게 하고 있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이때까지 심하게 까치발을 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좋아져요. 이런 경우도 결국은 뭐 크면서 클 때까지 계속 까치발을 하고 다니는 애를 제가 본 사례가 없어요. 이게 왜 자연호전이 되냐면 이게 그 까치발을 한 이유는 촉각 방어하고 전정감각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행을 할때 되면 까치발을 하는 것보다 평발로 이렇게 뒤꿈치하고 같이 보행을 하는 게 이렇게 보행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각을 넓혀서 이러면 뒤꿈치하고 같이 밀착한 보행을 하는 방식으로 익숙하게 전정감각과 촉각감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연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호전한다면 재발이 없어요. 재발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까치발 자체를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호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경로로 얘기하지만 까치발을 한다라는 사실은 다양한 전정감각 치료나 촉각감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요걸 그 까치발이 나타나는 아이들이면 까치발을 없애는 치료, 좀그 아이의 감각을 해소시켜주는 치료법이 어떤 게 집에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언급시켜드리면 이게 사실 별다른 치료 없어도 뇌 면역 치료, 한약이나 생리학적인 비타민 미네랄요법이나 이런 요법을 제대로만 해줘도 별다른 치료 없이도 까치발은 쓰고 없어져요. 왜냐면 감각 처리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면역요법만으로도 소실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요 시간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가정 내에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까치발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치료법 첫 번째는 전정감각 자극을 강화할 것. 요건데 제가 이제 얘네들이 갖다 앞에 편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고 그랬는데 전정감각 자극을 갖다 주는 방식의 보행법이기 때문에 전정감각의 자극을 갖다 충분히 주면 아이들은 까치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뭐 치료로 치면 감각 통합류의 다양한 운동놀이죠. 감통을 포함해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할수 있다면 뭐 토마티스나 베라류나 뭐 AIT나 이런 청지각적 방법들도 이런 까치발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게 전정감각을 갖다가 자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뭐 여건이 닿는 그 청각자극을 갖다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는 트램폴린 같은 걸 설치해서 그죠? 방방이 같은 걸 설치해서 계속 아이가 방방 뛰고 놀게 하면은 그 감각 자극이 하면서 까치발 자체가 호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뭐 형편에 따라 비용에 따라서 하시면 그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면 트램폴린 설치하고 그네 설치하고 막 해서 아이하고 놀이를 갖다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치료법에서는 촉각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는 촉각 감각의 발달 치료를 갖다 해주길 권유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발뒤꿈치에서 이루어진 촉각 방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촉각 방어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무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엄마가 해주는 마사지 치료법일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뭐 신체를 갖다가
마사지 해주는 거죠. 이게 뭐 전문적으로 치면 기공 마사지도 하기도 하고 혈전 마사지기도 하기도 하고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스킬을 익히면 조금 더 효과적인 마사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저도 그 저 함께하는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마사지 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방기 테크닉을 이용해서 가르쳐드리긴 하는데요. 그거 잘 모르셨대요. 그냥 엄마가 애정을 담아서 주물러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주물러주고 눌러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아니면 손에 애가 좋아하는 오일 묻혀갖고 문질러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감각적인 해소가 상당히 이루어져요. 이게 그 테크닉이 좋은 치료사가 감각적인 마사지를 해주는 것보다 포인트는 엄마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애가 릴렉스된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촉각적 자극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마사지 치료가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신체놀이, 신체놀이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접촉과 충격과 신체를 갖다 접촉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신체의 감각적 방어 체계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촉각, 감각의 발달 치료가 발달 놀이가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곧바로 그 까치발 같은 해소하는 수 있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된 교정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신발을 바꿔야 돼요. 신발이 뭐냐면 딱딱한 신발을 갖다 신을수록 전정 감각에 대한 자극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애들은 까치발을 더 선호해요. 쿠션이 많은 신발, 물컹물컹한 신발을 갖다 신게 되면 그 자체가 신발이 전정 감각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보행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가 까치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애들은 아주 물컹한 신발을 신겨주면 그 즉시 까치발을 안 해요. 그래서 신발은 일단 쿠션이 많은 신발로 바꾸는 게 맞고요. 집에는 쿠션이 풍부한 그 보호 바닥지 있죠. 아이들을 애기들은 집에는 있잖아요. 센터 같은 데 가도 쿠션, 물컹물컹한 쿠션이 많은 바닥재들이 있어요. 그걸 딱딱한 마루바닥이나 뭐 타일바닥에서 물컹한 쿠션이 있는 바닥재로 쭉 바꾸세요. 그럼 그 바닥재를 걸을 때는 아이는 까치발을 안 하고 일반 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신발 바꾸기, 바닥재, 쿠션 바꾸기를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집에는 한쪽에는 쿠션이 풍부한 바닥재로 전체적으로 까시고요. 한쪽에는 그 쿠션의 감각이 다른 거, 즉 딱딱한 방석이나 딱딱한 방석,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방석을 교대교대로 누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느낌이 있는 그 방석을 갖다 여러 개 설치해서 거길 걸어갈 때 되면 아이가 촉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쿠션 방석과 딱딱한 방석을 교대로 방석 밟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는 게 나아요, 집에. 그래서 그럼 아이가 놀다 보면 저절로 집 안에서 놀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감각적인 자극과 그 전정 감각의 경험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집 안에 설치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쿠션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신발을 약간 물컹한 게 되게 심한 데서 단계적으로 약간 줄여서 그거보다 약간 딱딱한 신발로 바꿔주는 거죠. 약간 쿠션 있는 걸로. 이게 점점 딱딱해서 일반 신발로 넘어가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는 무난하게 까치발이 없어질 거고요. 바닥의 쿠션도 좀 아이가 충분히 바닥에서 걷는다 싶으면 살짝 그 다음에 쿠션이 약간 빠지고 약간 딱딱해진 바닥으로 바꾸는 게 낫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일반 평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그 완화 과정을 겪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면 까치발 교정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 냅둔다? 까치발이 되게 느리게 교정될 거예요. 까치발은 결국은 교정이 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빨리 교정이 되면 아이의 감각적인 해소가 되게 돼 있죠. 감각적인 해소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좋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까치발이 해결되고 나면 어떡할까요? 끝났나요, 문제가? 아니죠. 아이는 여전히 전정감각이나 촉각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줘서 확장시켜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뭐 감통이니 뭐니 이런 치료사에 의존하지 말고요. 생활적인 감각 발달 치료로 전환해 갈 것을 갖다 권유해 드려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아까 치발했던 애들은 다양한 운동 놀이가 필수적이야. 나중에 해소가 된다면도 프로그램상으로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 놀이, 특히나 현악기 같은 경우는 기타를 친다든지 바이올린 하든지 현을 만지면서 촉각적인 그 감각을 갖다 컨트롤하는 느낌들을 갖다 강화시켜야 될 거고요. 다양한 미술 만들기 놀이를 해야 되겠죠. 손에 느낌들 갖다면서 저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도자기 만들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 목감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까치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까치발을 해소하는 치료 방법을 가정 내에서 실시한 이후로는 오히려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감통이니 뭐니 이런 데 얽매여 있으면 오히려 더 제한되어 다양한 생활적인 감각 놀이로 넘어가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까치발과 연관된 치료법 이야기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